안녕하세요, 북후 과장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팅 30. 울리룽기사. Righteous people 이라는 뜻인데요. Righteousness is a natural spiritual gift for having faith in Jesus. 의로움, 옳으심.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인내와 기쁨과 이런 것 등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의로워야 해야 되고 그리고 친절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또 다른 법을 만들고 있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어떨 때 사랑을 받고 또 어떨 때 그리고 어떨 때 친절해 줄수 있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아마 그건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사랑이시고 또 기쁨이시고 또 친절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왜 평안이 없으시고 왜 기쁨이 없으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실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능력 안에서 할수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시면 아마도 그참 기쁨과 평안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 예수님을 선물하고 싶다면 그들을 욕하지 말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말고 그분들을 향해서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항상 마음에 품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레슨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당신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소망이라고 이제는 믿으십니까? 오늘 액티비티를 보시면요, 새로운 멤버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미팅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의 기쁨으로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